진짜 커피. 진짜 커피. 어, 유기농 네. 커피 좋은 걸로. 네. 관장 아시죠? 네. 제가 그거를 좋다니까 한번 해봤어요. 어, 이거 궁금하네요. 아, 네.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하니까 7kg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식욕이 폭발해가지고 전형적이죠. 7kg가 빠졌는데 8kg가 쪘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요요고 이걸 여러 번 겪으면 정말 우울증 걸리겠다 이거는. 나는 친구가 생활 단식 프로그램을 해서 몸이 엄청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친하니까 혹시 해볼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된장차, 뭐 꿀 타먹는 거, 그리고 뭐 이제 무슨 엿 먹는 거, 비타민 하고 커피 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는 일주일 동안 된장차를 마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위를 비워내는 거죠. 장에 있는 숙변인가 하여튼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축적돼 있는 애들을 커피 관장을 해서 이제 네.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커피. 진짜 커피. 어, 유기농 네. 커피 좋은 걸로. 네. 관장 아시죠? 네. 네. 제가 그거를 좋다니까 한번 해봤어요. 어, 이거 궁금하네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주일을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한 2주는 회복식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일주일은 할만 했어요. 어차피 일주일이면 끝나니까. 일주일 단식. 일주일 단식. 예. 이제 중간중간 된장차 마시고 에너지 딸리면은 꿀 타서 마시고 또 움직이다 힘들면은 소금 사탕이랑 이제 엿 좋은 소금 사탕이요? 네, 소금 사탕이라고 있었어요. 소금이 아니면 사탕이에요? 사탕인데 소금 사탕이라고 있어요. 아, 소금이 들어간 사탕이에요? 그렇죠. 네, 소금이 들어간 사탕이고 네. 그리고 무슨 영양제 같은 건데 그걸 뭐라 그러지? 그 갑각류에 있는 좋은 키토산? 네. 네, 키토산 무슨 영양제가 있대요. 그게 네. 좀 제일 비싼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해봤죠.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하니까 7kg가 빠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식욕이 폭발해가지고 네. 전형적이죠. 전형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7kg가 빠졌는데 8kg가 쪘어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한 번 경험해봤지만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요요고 이걸 여러 번 겪으면 정말 우울증 걸리겠다 이거는 이걸 경험했죠. 그러면서 아 이건 아니다 라고 이제 한 번 경험을 했고 네. 근데 또 한 번 할 세트가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유통기간이 좀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아, 그래도 한 번 더 해볼까? 아까우니까 그래서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래 이번에는 이제 폭발하지 말고 원래는 거기가 이제 뭐 죽도 먹고 막 이렇게 단계별로 먹는 거니까 이번엔 좀 잘 지켜서 해보자. 그때는 폭발했지만 근데 또 비슷하게 6kg가 빠졌고 그리고 또 폭발했어요. 그리고 7kg가 쪘어요. 그리고 폭발할 때 어땠어요? 어떤 일이 났어요? 어떤 일이 왔냐면은 그냥 막 먹는 거죠. 자제력을 잃고 예, 배고프고 막 힘들고 하니까 막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이것저것 막 먹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격하게 위를 비워냈는데 내가 막 집어넣으면 얘가 힘들 건 알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의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에 단식은 없다. 완전히 싹 지워버렸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내가 10kg 이상 빠질 일은 절대 없다 내 인생에서. 그래서 이제 에린님처럼 저도 이제 좀 입기 편한 고무줄 바지와 그리고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좀 확실히 쪄 보이는 이 복부를 가릴 수 있는 긴 티를 정말 잘 구비해놨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입고 살자. 아 이게 이제 사람이 몸도 아프고 뭐 힘들고 몸도 무겁고 하니까 이제 상냥한 엄마가 잘 안 되고 예, 부드러운 아내가 안 되는 거죠. 예. 좀 이제 화와 짜증이 이제 막 나니까 이제 그것도 좀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또 회사에서도 뭔가 일이 더 들어오면 더 부담스럽고 이제 체력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침 시간에 좀 친절하고 상냥하고 좀 텐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침에 애들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것도 사실 좀 컸죠. 시작을 했던 계기는. 네. 그래서 이제 컨디션을 회복을 했고 거기에 이제 약간 좀 더 심화 과정은 장기 단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용기가 없었는데 그리고 제 주변에 장기 단식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2차 오프 모임 때 제가 갔었잖아요. 가서 막 저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그때 장기 단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제가요? 예. 채경님이랑 그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도 24시간 장기 단식을 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24시간을 넘기고 나면 생각보다 안 힘들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러면서 그럼 해봐야지. 언젠간 하려고 했지만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오프 모임 때 가장 실질적인 수확은 장기 단식이 들어왔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바로 실천했죠. 왜냐면 마음 바뀔까봐 빨리 실천했어요. 근데 이제 좀 급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설프잖아요. 뭐든지 처음은. 그래서 그렇죠. 사실 처음을 뭐 지금 만약에 처음을 하라고 하면 이제 24시간 했을 것 같은데 또 욕심에 처음부터 42시간을 했어요. 이왕하는 거 뭐 좀 뭐 오토바이 팍팍 되고 또 간 지방도 막 분해된다고 하는데 또 염증 질환이 있는 몸인데 내 몸이 염증 질환도 좀 개선이 막 된다고 이렇게 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래 이왕 하는 거 42시간 달려보자 하고 했는데 42시간은 클린하게 지켰는데 원래 좀 사골국이나 이런 걸로 좀 달래주고 단계단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점심 것까지 이제 쭉 먹었던 것 같아요. 뭐 드셨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때 막 일어나자마자 막 아침에? 아침에 샐러드도 먹고 그리고는 또 제가 그 앙버터도 막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점심은 점심시간 때 먹긴 했는데 그 아침에 먹는 거 쫙 몰아서 그때 앉아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나 하긴 했다 하고서는 그 이제 제가 그 간헐적 단식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거든요. 그 다이어트 사이언스 책에 367페이지 나와요. 367페이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열어서 천천히 읽어봤죠. 아 실수한 게 많구나. 거기 가이드가 있는 부분이죠. 네. 실전가. 아, 네. 이게 눈에 안 보였지? 뭔가 이제 급한 마음과 약간 좀 걱정되는 마음 반해서 혹시 내가 마음 바뀔까봐 좀 급하게 시작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준비도 안 해놓고 근데 한번 실수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뭘 실수했는지.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24시간만 했어요. 뭘 실수했어요? 첫 단식 때? 첫 단식 때 일단 너무 몰아서 먹었다. 아 단식 이후에 첫 식사를 너무 많이 먹었다. 너무 많이 먹었고 허겁지겁 먹었고 위가 놀랬겠네 이제 이거랑. 그렇죠. 예, 그리고 18시간 이상 단식을 할 때는 이제 위에 개선을 하실 분이라면 이제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좋다라고 오는 게 그렇죠. 그때 보였어요. 너무 기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아메리카노는 괜찮다 했으니까 이제 뭐 드립커피 샀겠다 이제 했는데 아 이것도 좀 실수했네 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여자랑 남자랑 몸이 다르기 때문에 생리 주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고려했었어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나중에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생리 주기도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미리미리 아침에 뭐 먹을 건지 준비하고 미리 준비해놔야죠. 네 맞죠. 맞아요. 그리고 그 뭐지 미리 준비하고 아 커피도 안 먹는 게 좋겠다. 내가 오래 할 거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서 다음에는 그걸 이제 고려해서 했죠. 총 6번을 했어요. 지금까지요? 네. 7월부터요. 지금까지 6번. 네.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예, 저는 질병이 있으니까요. 네. 그 말도 되게 와닿는 거예요. 대청소. 세포 대청소 해야지. 집도 대청소하면 되게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42시간 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하고 그 다음에 또 40시간 했다가 또 29시간 했다가 찾았던 것 같아요. 제 시간대를. 그리고 이제 저는
저녁을 안 먹고 아침 점심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해보니까 안 어려운 거예요. 점심 때만 잘 넘기면 돼요. 언제 시작하는데요, 보통?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좋아요. 요즘 써니님의 단식 네. 이제 강좌입니다. 네네네. 네. 전 어떻게 하냐면 그 생리 주기를 고려해서 이제 날짜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잡는데요? 보통은 그냥 생리 끝나고 나서로 잡아요. 그게 그냥 루틴 잡기가 편해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여성분들은 생리 시작하기 한 일주일 10일 전 그 이내 사이에는 장기 단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맞아요. 딱 생리 끝나고 딱 좋죠. 예. 그래서 이제 날짜는 그때로 잡았고 저는 아침이랑 점심을 먹기 때문에 장기 단식을 한 날은 1시에 모든 걸 마무리를 해요. 점심을 1시에 마무리. 네. 그러면 다음 날 1시가 되면 24시간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침은 그렇게 고비가 없어요. 별로 배가 안 고파요. 그렇죠. 밤동안 또 네. 제사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침은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이제 고비가 점심 때 오는 거예요. 딱 24시간 가까워졌을 때. 네. 맞아요. 그러면서 24시간도 장기 단식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있고. 거기서 이제 그만둘 거 말고 고민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야 이왕 한 거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는 건데 너가 요 점심 시간만 잘 버텨내면 42시간 40시간 할 수 있어. 이제 이러면서 선택지를 하지만 뭐 물론 항상 선택은 40시간 이상으로 선택을 하죠. 항상 길게 가시네요. 네, 그렇게 잡았어요 그냥. 참고로 저는 보통 36시간을 이제 권장하죠. 안전하게. 근데 더 할 수 있으면 사실 할 수 있어요. 그쵸. 네. 에이.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가이드가 안전해야 되니까. 그쵸. 네. 40시간까지 가면, 그러니까 그 시간 넘어가고 나면 사실 그렇게 힘들지 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30시간 하든 40시간 하든 거기까지는 이미 상관없어요. 맞죠, 맞죠. 어차피 잘 거니까. 잠자는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안 어렵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오후에 그 1시 전후만 이제 살짝 이렇게 심리적인 고비와 약간 이렇게 유혹들을 좀 이겨내면은 그때부터는 성취감이 있어요. 아, 24시간 내가 이제 버텼다. 예. 라는 그만두기 아까운 느낌도 있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맞아. 왔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오프 모임 때 채팅방을 열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유할 때가 사실 없으니까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장기 단식을 할 때 저 장기 단식합니다 라고 남기고 후기를 이제 남긴 것도 좀 도움이 됐어요. 뭔가 이게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거기 되게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네 그쵸 그쵸 뭐 좋아요 댓글 달고 에이. 또 끝나고 나면 다들 제 네 화이팅 화이팅 해주시고 맞아요 좋아요 에이. 그리고 이게 이제 횟수차가 가니까 원래는 그 점심 아까 나 점심 때만 해도 네 끝나기만 해봐라 다시 일단 사고부터 먹고 일단 방탄 커피 먹고 앙버터 먹고 점심은 내가 이거 먹는다 막 이렇게 했는데 아침이 딱 됐는데 별로 그렇게 배가 안 고팠어요 이번에는 네 그렇게 많이 안 먹히고 그래서 그냥 사골국에 밥 좀 말아 먹고 좀 여유로웠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점심 때 저 많이 먹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많이 안 먹히더라고요. 이제 아침이 그럼 보식이잖아요. 첫 보식. 네네네. 네, 보통 어떻게 시작해요? 아침 보식은 그냥 뭐 고민하기 별로 싫어서 그 뭐지 스타이스 다이어트 가이드북에 그 식재료 다 오픈해 주신 게 있어서 네. 그냥 그 거기에 이제 사골국을 챙겨놨다가 사골국이요? 그냥 사골국으로 시작을 해요. 아침은. 그래서 사골국에 저번에는 사골국만 먹었는데 이번에는 사골국에 밥을 좀 말아서 먹었어요. 왜냐하면 움직여야 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먹고 근데 이제 그냥 포만감이 있어서 그냥 11시에는 커피 한 잔을 마셨죠. 방탄커피 먹고 점심때는 그냥 1시에 되게 많이 먹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많이 안 먹혔어요. 그래서 되게 여유롭네 라는 생각을 했죠 이번에. 그렇게 이제 6차 단식을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장기 단식이 가져다 준 건 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좀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배고
식품이 좀 더 안정화되는 느낌도 있고. 장기 단식을 이제 몇 번 거듭할수록 예. 식욕이 안정적이고 덜 배고프다. 네네네. 그리고 확실히 40시간 단식을 하면 그냥 1kg는 내려가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렇게 키로수도 좀 그렇고 그리고 그 책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뭔가 드라마틱한 효과라는 거는 사실 힘든 거잖아요. 이 인체의 세계는.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3개월 정도 잡고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고 저는 이제 제 몸이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6개월은 지켜보자 라는 관점으로 지금은 보고 있어서 이제 좀 더 이제 해볼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앞에서 일어났던 10몇 킬로에서 많은 변화들은 사실 그냥 시간 제한 섭취랑 한두 끼 먹는 거 그거랑 그냥 클린하게 좀 재료 피하는 거 정도로 일어났네요. 그거랑 그쵸 정제 탄수화물 이런 건 안 먹고 탄수화물 종류 제한하고 거의 안 먹었고 지금 체형상으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배가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배가 들어갔고 예전에 배가 나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배가 더 제일 많이 나온 거죠. 신체적으로는 가슴이 아니라 배가 더 많이 나왔고 네, 우리 둘째도 엄마 혹시 임신했냐고 이렇게 그래서 아니야 여기는 아, 그 정도였구나. 네, 배가 엄청 그래서 제가 긴 옷을 입은 이유가 배를 가려야지 좀 스트레스가 안 받아가지고 그 정도로 배는 많이 나왔었어요. 아무래도 좀 마른 비만이다 보니까 거기도 많이 집중했나 보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른 비만이 40대 때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경각심이 전혀 없으니까 네, 뭐 20, 30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배가 정말 엄청났었죠. 지금 다 들어갔고? 네, 지금 다 들어갔고 그쵸. 허리도 생기고 허리가 생기는구나. 이제 뭐 지하철 탈 때 이렇게 비친 내 모습을 봐도 핏이 살아난 거예요. 내가 이런 시절을 맞이하다니 이제 왜냐면 좀 많이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써니님을 이렇게 보면 전혀 상상이 안 가고요 사실 그냥 오히려 되게 마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좀 취향이시죠. 그렇죠. 네, 마르고 키가 큰 그냥 여성분처럼 보여요. 네. 1년 걸렸네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떡을 돌리고 돌떡 이야기였죠. 맞아요. 네. 난 새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의 돌떡.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음은 나눠드리고 싶었지만 이제 나눠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저 그런 건 너무 기쁘게 먹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아 네. 그러면 나중에 그 두 달 지나서 그분이 혹시 돌리시면 제가 연락을 다시 좋아요. 저 꿀설기 먹죠. 아 네.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렇게 그러니까 뭐 꿀이나 탄수화물 같은 떡 같은 것들 뭐 아예 안 먹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고 근데 대사를 고쳐야 될 때 몸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 이런 설탕, 꿀도 마찬가지로 과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조심해줘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건강해졌을 때 특히 활동량 많을 때 이제 그때는 이렇게 축하할 날들 먹는 건 저는 대신에 먹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신경 쓸 건 있지만 그래서 등산을 했죠. 네, 그러면 되죠. 네, 네. 원래는 제가 2년 전에 그 산을 탔을 때 73km 때 탔을 때 호흡곤란과 어지럼증과 무릎이 아파가지고 거의 갔다 오고 나서 하루 종일 잤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새로 태어나서 갔다 오다 보니까 정상에 도착했는데 더 갈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소감을 얘기하라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40대 전후에 꼭 이제 채교원님의 유튜브를 봐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면은 일단 책이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책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지만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 채교원님의 유튜브 링크를 걸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 목록에 캡처를 해가지고 거기에 간헐적 단식 17개 동영상이 있어요. 일단 이거보다 먼저 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 싶은 동영상을 다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약 한 130개 넘는 동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2년 책을 사셔서 이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로드맵이 다 나와 있고 평생 이거를 가져가고 싶으면 이제 다이어트 사이언스 크레스유 강의까지 들으면
이제 평생 가져갈 수가 있어요라고 이제 제가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이제 소감을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약간 동료들 분위기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가지고 네. 아 진짜 확실히 많이 가뿐해지고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활력소가 많이 생기고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한테 혹시 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 스타일스 다이어트 여섯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여섯 가지 습관을 이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은 제가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 같아요. 물론 체중 감량도 있지만 사실 식욕이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든 싸움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아 스타일스 다이어트 그 얘기해 주신 대로 하나하나 실천을 해서 이거를 이제 내 걸로 만들면은 정말 대사 시스템이 개선이 되면서 이 식욕적인 부분이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면서 그 배고픔과 싸우지 않은 그런 좀 이렇게 힘든 여정을 안 갈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나도 그게 심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대사가 개선이 되면 일어나는 사이언스구나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식욕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요요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부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하기가 사실 너무 힘든데 스타일스 다이어트 자체는 굳이 따로 시간 낼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뭘 하라가 많이 없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뭘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뭘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더 생기고 맞아요. 맞아요. 네.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의 자유와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도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어쨌든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식비가 좀 많이 줄었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스타일스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운동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고강도 운동은 좀 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하자. 그래서 선택한 게 걷기였고 이 걷기의 루틴을 잘 짜놔야지 이게 대사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야 이제 이러면서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원래 버스 타서 정 거장인데 2km를 걸어가는 거죠. 네. 좀 빠른 걸음으로 뭐 가끔 뛸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하철 타고 다시 이제 지하철 내려서 또 회사까지 1km거든요. 출퇴근을 걸어서 하니까 주유비가 20만 원이 붙는 거예요. 20에서 30만 원. 한 달에? 네. 네. 매일 차 끌고 다닐 때는 그 정도 들거든요. 뭐 내가 먹고 싶은 식재료들도 이제 사 먹고 하니까 오히려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의 자유와 다소 경제적인 이제 효과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옷의 자유, 예. 옷의 자유도 이제 생기고 여러 가지 자유들이 좀 생겨서 특히 이제 육아에 지친 이렇게 주부님들이나 계신다면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다. 그리고 실천을 하실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채교님의 동영상에 간헐적 단식 재생 목록 들어가면 나옵니다. 거기에 17개의 동영상을 이제 쭉 한 번씩 보시고 나머지는 보고 싶은 거 보시고 그 다음에는 책을 사셔서 보시면은 그 내용이 더 이해가 가고 평생 가져가실 분들은 이제 클래스유 강의까지 하면은 저는 이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저는 뭔가 관리를 할 때 사람들마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책임님께서는 수면에 대한 강조나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지만은 실천하는 저한테 있어서는 저는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에림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매일 들어야 되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을 앞뒀던 친구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결혼식 끝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근데 뭐 질병이 있거나 이슈가 있지 않고서 사실 집중이 좀 안 되긴 해요. 근데 동기가 모자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공부해놔라. 나중에 분명히 계기가 생길 거고 알아두면 그 시기 때에 바로 액션을 취할 수가 있지만 지식이 없으면 액션을 취할 수가 없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알아놓고 그거를 이제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투자를 하는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그게 제일 와닿았기 때문에. 그냥 당장 시작 안 해도 괜찮으니까 공부만 좀 미리 해둬라. 그렇죠. 네. 네. 그것도 괜찮네요. 네네네. 그래서 주부님들도 하기에 너무 좋다. 돈이 안 든다. 시간이 안 든다. 오히려 자유가 생긴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비도 이제 좀 많이 줄었겠네요. 그렇죠. 병원에 갈 일도 이제 점점 더 없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한약에 100만 원 썼잖아요. 그렇죠. 네, 한약에 100만 원 썼죠. 혹시 이제 써이님이 혹시 개인적인 뭐 앞으로의 뭐 목표 같은 거 있으세요? 건강상에서나 아니면 뭐 삶에서나? 삶에서나 건강상에서는 이제 삶에서는 그 사람의 꿈과 이상도 있긴 하지만 그 작지만 소중한 것들도 있잖아요. 아이들과의 교류. 그때 내가 얼만큼 또 친절하게 대하느냐가 걔네들한테는 다 추억이니까. 뭐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 관리를 시작을 했고. 이제 직접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손톱 건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3년 잡고는 있거든요. 물론 뭐 이게 다 뭔가 이렇게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래 이제 한 그래서 내년 또 다시 1년을 시작했죠. 돌떡 돌리고 나서 예, 그때 그냥 축하 서로 하고 그래 또 다시 1년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식재료 그거를 주셨잖아요. 그 실전 가이드북. 네, 거기에 이제 혼자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패턴이 잡히니까 그 다음 관심사는 뭘 먹느냐인 거예요. 뭘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아, 근데 또 때마침 어떻게 제 고민을 아시고 이제 이렇게 주셔서 혼자 또 막 되게 좋아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특히 소스 레시피나 사실 저는 이제 또띠아 식으로 이제 해 먹어본 적은 별로 없었는데 왜냐하면 밥순이었기 때문에 나름 되게 맛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저는 되게 도움이 됐었고 질병적인 부분은 염증에 대한 거랑 그리고 이제 손발톱 건성까지도 좀 좋아지면 되겠다는 건 좀 목표로 잡고 구체적인 거는 다시 1년 가자 이제 이렇게 잡은 상태입니다. 네. 일단 지난 1년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외로움과 그 약간 혼란스러움 불안함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또 막 그중에 절반 정도는 항상 혼자 있었으니까 막 그냥 맞아요. 고민하시면서 근데 이제 확실히 뭔가를 이해하면서 공부하면서 확실히 좀 안정감이 생기죠. 네. 체계가 잡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커뮤니티 생겼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6월 그때 말까지만 해도 사실 없었죠. 없었죠 그런 게. 네. 지금 단톡방에 사람들도 엄청 많아졌고. 예. 사실 그 방마다 더 많거든요. 그렇구나. 예. 예. 이제 약간 커뮤니티가 좀 생긴 게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확실히 저도 마찬가지로. 예. 이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막 응원하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게 꽤 좋은 것 같아. 아. 제가 말 한마디 정보하는 것보다 네. 그냥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얘기하는 게 네. 그러니까 써니님께서 올려주시는 것들도 보면서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동기 받더라고요. 네, 그러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이야기는 약간 전국에 계신 이제 40대 네. 또 30대반에서 40대 사이에 그 자녀를 키우고 계신 워킹맘들 또는 그냥 주부들 그분들한테 엄청 큰 동기이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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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다이치계 마이클 조던 최혜겸과 써니님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와 정보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혜겸이었습니다.